에스겔 성경을 말씀을 전하기가 좀 거부감을 느끼고 순탄하지 않습니다. 에스겔 2장 6절의 인자야, 나는 비록 가시와 찌리를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구할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지라. 그것들을 믿지 않고 피해간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. 사명자의 진정한 성공 여부는 결코 사람들의 반응에 있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평안교회 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사. 늘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의 성령이 있는 가운데 성령이 가운데 말씀에 충만한 우리 평안교회 저 성도를 만들어 주시옵소서.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심전력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의 심령이 독사스럽게 눌러짜리고 비옥한 자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주의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을 부상히 여기고 사랑 가운데 한 번 접근하고 두 번 접근하고 세 번 접근해서 몇백 번 접근해서 마침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시키는 우리 평안도의 저 성도가 말씀의 사명자가 주의 오른팔 오른 능력의 권세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악한 마귀가 우리 평안교회 전 성도의 가정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 평안교회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부모님과 사위와 며느리 또한 조카 뿐만 아니라 모든 손주 모든 자신까지 우리 평안교회 한 사람도 또한 나고자 없도록 주께서 은혜로 역사해서 다 잘 믿고 주의 은혜 가운데 근거해서 하나님의 보호설에서 신앙이 무릎무릎 자라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모든 말씀 빌고 오늘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영원하이다. 아멘.